자, 다시 한번 나스닥 S&P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 구간, 나스닥 구간, 그리고 S&P, 그리고 크루드 오일 몽땅 다 지금 중대 변곡 구간이다. 자, 지금 오늘 주간장에 워낙 급락이 돼서 바닥을 찍고 야간장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아직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게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지금 홀딩할 수 있지만 이 고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절대 상승 추세라고 해도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10시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 누적적으로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시간당으로 지금 해드리기 때문에 제 분석 시황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을 보신 분은 제가 정확하게 상승장 말씀드렸고요. 요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자, 나스닥이 아까 이 구간에 못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채팅창에 글을 써드렸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왜이 구간에 11시 라인, 이 구간에서 왜 돌파를 못하고 있었던가. 자, 그러면서 제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자, 못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S&P 3018을 잘 봐라. 3018이 바로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에 3018이에요. 자, 10시쯤서부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접속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S&P 3018을 잘 봐라. 라고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3018을 잘 보라는 건 3018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하러 3018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팁을 드리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툭툭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게 뭐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은어예요, 은어. 근데 은어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 대신 저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배팅을 할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 말을 들어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3018을 잘 봐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죠. 자, 목표가는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요 구간이 오면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18. 18. 자,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상방으로도 추가 반등이 올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계속 상방으로 끝나서 상방을 쳐가지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뭐한 5시간 가까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장이 끝나려면 아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나다든가 이러면 이제 내일 장 골치 아픕니다. 무조건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끝나야 돼요. 근데 아직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루 종일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요, 오늘 S&P,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서 제가 분석을 드렸습니다. 완전 바닥. 완전 바닥 얼마에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34.40서부터인가 52서부터 제가 계속 매수 신호를 보냈는데요. 자, 그러면 벌써 220틱을 먹는 거 아닙니까? 한 틱만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거의 뭐한 200, 한 7, 8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크루드 오일 아직 매도 분석 안 내렸죠? 아까 여기가 이제 중대 고비인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뭐가 온다라는 거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아직까지 추가 상승세 절대 죽지 않았고요. 홀딩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지금 한 10만 4, 5일째 되는데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침서부터 제 방송을 들어라.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못 먹어도 배튀금 그냥 거저 주워 먹는다라고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죽지 않았고요. S&P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서로 땡땡땡을 하면서 이제 땡땡땡을 하면서 반등권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월가애들의 당일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방향이 나옵니다. 이런 게 바로 지식입니다. 아까도 제가 10시서부터 계속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렸죠. 3018을 잘 봐라. 자, 주식이 이때 당시에 시가가 2970대였었는데 3018을 내가 잘 봐라, 잘 봐라. 뭐하러 3018을 보라고 그러겠습니까? 시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매일 아침장서부터 시황 분석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 하루에 돈 100만 원씩은 그냥 거저 주워 먹게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제 방송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굳이 뭐 여러분들 제 방송 매일 지금 하루 방송물이 10개 넘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라는 얘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런 얘기 합니까? 그거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구독 버튼 누르고 뭐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거 눌러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저는 뭐 그런 얘기 여태까지 단한 번도 제 기억에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한번 했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한 지뭐한 10만 며칠 되는데, 제가 하루에 지금 오늘도 지금 12시간째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8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전에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받는 사람이 있어서, 방송문을 조금 늦게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12시간째인데 이렇게 죽으라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에 나오는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나라, 꿈의 기업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지금 매일 18시간씩 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돈을 많이 버시고 저희 꿈의 기업,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의 대주주가 되시고, 기존, 뭐 돈이 많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주주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 금융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무료 지금 나눠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나스닥, S&P 이미 고점을 많이 쳤고요. 여기서 추가 반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점이라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로 방송 마무리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